젓가락 오빠에 젓가락 하나 줘라. 근데 다 공간 넣고. 나 가이어트 가야지. 공간. 여기 오지 마라. 잘 줬다. 그거 같기다. 얼마나 됐네. 근데 어차피 전체 다 화면이거든. 아이거든. 네 얼굴은 이때까지 나온 꼬라지를 못 봤거든. 니가 언제 니 중간 가라. 니 중간 가라. 맞다. 잘 본 것 같네. 내 이거 카메라 망할 뿐이다. 그 찍을 좀 앉아라. 오우. 야. 어? 볼륨 낮출까? 낮추긴 몰라줘라. 떨려라 해서. 자기야 그 내 숟가락. 그냥 줘라 오빠야. 짝띠. 아니 이제 커도 되는데 왜? 맛있다. 아니 우리 소 어 씨 우리 소라도 안 넣어 이거. 왜 할 거야 아닙니까? 저 저 안 한 수하는 거 있다 이거. 그치. 아까 여기랑 하면 남았네. 가위 돌아. 간다. 가라 그래. 끝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 자 한 번. 어. 저 저기에 그 호수 있다. 입구에. 아니다, 호수도 거 있다. 그냥 뭐야, 그냥. 호수 저거 갖다 놨다, 내가. 아니, 나중에 아니, 그거 아니, 하고. 있다, 아, 맞네. 그러지 말고, 국물 한 번만 더. 그냥 뭐라, 그냥. 좋다. 어, 빨리 내가 한국전이라고 하면 되니까, 재밌다니까. 자, 해라, 근데 보여줄게. 나나라. 나나라. 그거 시원하게 먹어도 맛있다던데. 그러니까 얼음 띄어서 뭐라고 돼 나와 있는데 얼음 있다 이거. 아니 알코올 있다 이거. 알코올 정확하게 그건지 아니야. 도수 없던데 안 좋게 했더라. 위험하다. 아니, 그, 안 오는데. 들어왔다, 들어왔네, 바람 불어오네. 아, 어, 왔다. 한 잔. 어, 씨. 니는 그래가 다 왔잖아. 아니, 이거 반잔이 안 만들어야 된다, 이거. 응. 한 잔. 아니, 한 잔은 이거 뒤에 걸 조절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뭐지? 아, 미친년아, 진짜. 어쩌다고? 진짜. 빠른 물어, 이거. 그래. 빨리 먹어라. 살짝 먹어라. 아니, 이거 지금 반잔이 불어 있다, 이거. 반잔이 불어 있다, 이거. 이거 앞에 터치하면 안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한 잔 이거를 열로 바꿔야 되는 거 알잖아. 아니, 이렇게, 이 봐라,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 반짝밖에 안 온다고. 뒤에 그거 있잖아. 온오프 그걸로 이렇게 이제 불 이쪽으로 오게 만들. 어, 그래, 이제 한 잔 왔네. 이제 아니, 빨리. 그래. 땡겨라고, 근데 진짜. 야, 소소도 나 해달지네. 알콜로. 야, 이거 우선 조심해야 된다. 시끄럽다, 마이 시끄러워. 조심해야 된다. 아니다, 이게 질되면 괜찮은데 우리가 질이 안 된다고 했다. 야, 그 다른 게 귀찮아가지고. 그러다. 아니야, 재미다, 아이가. 재미로 하는 거지. 야, 술 안 먹는 너희가 알아? 어? 개, 씨. 재미서 알아, 니. 너무 가라, 뭐. 언제 가, 언제 가. 누나 가라, 너 끊어. 언제 가. 그냥 따라보라고. 네. 맞아. 소금과 말아주지. 야, 이제 하다 하다 이제 밥을 소주에 말아먹나니? 자, 옳지. 옳지, 그래, 이래 돼야 된다니까, 우리 그때. 언제에서 저런 아이가. 왜 끝도 없이 나와? 아이, 한 잔, 딱 한 잔. 반 잔이 반 잔. 아, 이거 재미라니까. 이게 얼마 재밌는지 아나? 그래, 이래 돼야 된다니까. 근데, 살짝만 스쳐도 저게 나오니까, 어? 알린 거야. 그니까, 요게, 유나 바보야. 체온이
그거 센스를 요, 그러니까 요 까만 거 있잖아 요거 저게 센스야 그러니까 저게, 사람 따뜻한 온기가 가야 될 것 같아 예뻐 재미를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손 가볼까? 그 김치 좀 담아주고 달래라 그렇지? 어디 쪽으로? 아, 나, 됐어? 뭐 남는 게 있어 공이다 뭐 주자고 김치 어 아니 나 말고 써봐 됐다 됐다 오븐 됐다 황주 써봐 오 아이 옆에 꺼놔 와 아이고 나무젓가락은 손에 찔리네 쩔리네 재미라니까 이 저 처음에 저분을 못 해가 그래 우리 언양에서도 처음에는 계속 흘렸다 얘가 야 그러다 보면 소주 반 병은 흐르겠는데 오빠 나중에 고기 구워가 그 그거 비빔면 들어가 있잖아 그거 안에 삼겹면 아 그건 좋지 어 신비빔면인가 그거 현빈이는 나는 팔도가 좋은데 비니는 꼭 신비빔 그래 언니 하나 저기 그거 식자재 가서 소코리 달아 샀다는가 이런 거 야 그 배웅동은 뒤끝이 얼마 배운잖아 그러니까 나 그거 맛없던데 이경아 우리가 비빔면을 안 좋아한다고 너 둘이서 또 와서 입이 반드시 들고 와야 된다 아니 난 배웅 그거 맛없잖아 배웅동 유재석이 형제는 아닌가 아이가 그럼 배웅동? 배웅동 어. 아, 나 그거 맛없더라 이상하더구만 그거 맵더라 근데 아니 난 뒤에. 차라리 그러니까 매운면 괜찮지 나는 맵지도 않아고 나 맛없대 이 불 껐나? 어 껐다 난 팔도가 제일 좋더라 그래 매실 없나 매실 아까 다 먹나? 아 있다 그러니까. 너 아직 남아있었어? 그게 요만큼 요만큼 해놓으니까 이게 뭐지? 안 보였어 아 그렇게 맛있다 어 그래 그거를 야 이걸 좀 피력 뒷물이다 어 야 갈아가지고 전을 꿨는데 진짜 맛있대 어 야 그 문어 우리는 벌써 담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짜 야 그거를 진짜 뭐라고? 갈아가지고 부친 게 있잖아 반죽에 섞어 넣었는데 진짜 맛있어 진짜? 어 우리는 그때 어머니가 삶아준 거 그래가지고는 고동하고 해갖고 다 먹고 코스트코에 고동이 계속 팔았었거든 그거 사 먹는데 거기가 고동이 어머니는 그때 되게 굵은 걸 해줬는데 코스트코는 자라 물태지도 강아지 살 때 그런 혜택이 없어 좋았지 해산물 뭐, 가만히 있는데 뭐가 갑자기 하나 생겨 어. 문자가 하나 퍽 떨어져 그러니까 그때 해산물 진짜 많이 미역이고 먹으자 아, 뭐 끝없이 줬지 그리고 문어하고 고등어 사 먹었는데 옥수 싸게 완전 손질 이제 조준이니까 빨리 안 됐네 손질 싹 해가지고 그렇게 해 먹는 게 어딨냐고 그래 한달 우리 그때 너그 선물도 한다고 하고 너구도 하고 했잖아 잘 맞췄잖아 군영을 잘 맞췄네 이모님 열심히 말고 있더라고 아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럼 계속 하지 마라 그럼 나온다 아 나 우리 때는 안 돼 하지 마라 건배하지 마라 아까는 술 계속 나오고 마라 여 있으신가 우리가 원래 그런 조준을 잘하지 아니 오빠 좀 자고 와야 되는데 차나 타고 와야 되는데 술 먹으면 일단 난 늘 출근해야 된다 이거 되는 새끼야 이건 자체 있어 사우로 가야 야 토요일날에 이 눈물 막 붓는 그 요만한 약품이 있어 힘이 있어 이 원재치는 부산에 사는 사람인데
전원주택을 산내에 갖고 있어가지고는 안약을 타러 우리 병원에 와. 근데 이 사람이 3개월에 한 번씩 눈물을 구멍을 막 끊는다는데 한쪽 눈에는 잘 들어갔어. 한쪽 눈에 미친 듯이 안 들어가 막 빼갖고 지 손에 밑에다가 눈물을 바늘로 찌르다가 결국은 반밖에 안 들어가니까 반을 잘랐어. 내가 이래서 분명히 눈물구멍 고목기라고. 눈물구멍 고목기라고. 그러니까 그 소염내서. 그럼 당연히 하지. 그만해. 우리 소독도 안 했는 그걸로가 기구로가 계속 찔러대는데 아줌마가 걸맞네. 걸맞고 왔네. 하는 소리가. 깨끗이 못해가지고 내가 골맞다 하는 거야. 그러고는 잘꾼. 제대로 소독도 안 하고 그만 주 찌르니까 내 굶지. 그것도 새로까 찌르니까 새독이 없지. 진짜 세상은 있잖아. 내가 제일 사기꾼 놈의 새끼들은 의사 새끼들이라. 진짜 이 사람이 모르는 게 뭐지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무지라고. 우리도 백내장이나 나도 아는 건 백내장밖에 없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그 앞에 그 눈 떨어져가지고는 그 뭐 신세계 안과 보냈다. 그 사람이 오후에, 나는 그날 일찍 퇴근하는데 오후에 왔더래. 와가지고는 약을 그 삼산에서 지어야 되는데 무식한 놈이 새끼야. 또 언약까지 처방제 들고 오니까 언약이 약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병원으로 다시 올라온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아이고 지구는 잘했는데 뭔가가 탈이 나서 그렇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모 아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 나 세상에 사기꾼은 의사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술실도 CCTV가 있어야 되는 거 맞아 실제로. 고기 무조건 다 굶고 오늘 고기 저거 다 먹기 전에 아무도 못 간다. 배불러서 간다 소리 하지 마라. 알았나? 먼저 다 먹어라. 이때부터 나는 오늘 안 갈 거다. 얘 자고 갈게. 간다 그러면 다 된다. 나는 고기를 안 먹을 거니까 나는 얘 잘 끼다. 안 된다. 고기 다 먹고 해주려고 가기 해지기 전에 가면 되잖아. 니도 가야 되고 엄마. 니는 낮에 때문에 정도고. 니는 아빠 버렸다. 니는 사랑해줄 때 고마운 줄 알아. 저한테 좀 뭐라 봐라. 이좀 쫄아가 밥을 해야지. 밥이 볶이지. 국물이 너무 많아서. 내가 밥먹는다 말이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얼마나 맛있는데. 내 다 먹었다. 이거 김치하고 파김치 이어가지고는 해먹으면 그래. 밥 볶아먹으면 맛있다. 나 이거 끓어내 이제. 왜? 쫄고는 안 알아. 그래. 너무 짜잖아 그거. 저것도 짜야 보내야 되나? 저것도 보내야 되네. 김치도 넣는다 왜. 나중에 볶을 때. 거의 다 먹자. 야, 제가 애야 어느새 우리 그거 다 떠날래. 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저기 저 국자 있네. 저 네 뒤에 있네. 혼자 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제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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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느새 우리 떠날래. 안 떠나. 그게 아니라 소득가. 하지 마라, 하지. 봐, 이때. 아, 끈데기는. 이년아 건더기라 근데 잘해봐라. 니가 제주껏 해봐라. 안 그러면 뭐 입을 쭉 빨대고 부어라 이거. 쭉 빨대가 붓고 그래. 야 희슬 빨대 줘라. 쭉 빨아당기고 그럼. 내가 말하면 내 나한테 지금 안 묶인다. 내가 보면 되지. 소가 되지 마라. 소가 안 되지. 얘도 되지 마라. 내 눈은 된다. 됐다. 야. 눈도 있어야 된다. 그래. 해가지고는 니는 라면을 끓여라. 니는 라면을 끓여라. 나는 요리를 하고. 야, 그럼 국물 때따라요. 아래 산다. 아, 이 정도는 오빠 있어야 된다. 약, 왜 밥이 약간 그거 돼야 된다. 이쪽으로, 아래다 물어. 그냥, 이왕 고혈압인 김에 우리 많이 좋잖아. 이왕 당뇨인 김에. 아이고. 밥, 오이씨, 오이씨, 오이씨. 가보자. 내가 앞에서 가보자. 연매가 힘이 좋는가 보자. 이야. 그거 이제 왜 안 나온다나. 밑에 소리 없어. 밑에 소리 없거든. 자, 뭐라. 자, 아야. 니가 뭐라 소리 있잖아. 내가 소리 없지. 아, 몸 안 되지. 여보가.
안 된다. 니거는 니가 물어. 야, 아, 이거밖에 안 주는 거. 야, 송미결, 김희석, 둘이 가가지고 술 사온나 우리 술 다 먹자. 됐네, 인마. 술 먹어라. 나 저 한방 그거 해. 갔다 올게, 내. 편의점에. 아, 밥 볶아야 된다. 뭐라 하나 밥 볶아야 된다. 야, 송미의 빨 갔다 온나니. 나 한 명만 사온다. 아, 저 좀 누워야 되겠다. 저 빨리 오빠에 가라. 안에. 안에. 안에 가면. 두 명 사온나. 아니, 산책 좀. 아니다. 하나 일로 가라. 일로 가라. 그래 좀 누워 있어. 좀 늦게로 누워 나가라. 치워서 우리 아시게. 오빠 가서. 아이야 밥 됐나? 더역가. 아 됐다. 그 정도면 갖고 있잖아. 짜장 꼽자. 김치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여기는 좀 짜봐서. 이거는 술이 다 맛. 야 이거 넣어라. 이거 밥 먹을지가. 아니. 아니 이거. 계속 소화되었을 때 막. 야. 짜고나겠다. 니는 가서 술 사온나? 치아로 가야 돼. 이게 앞도 안 갔나? 아까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싶네. 요강을 갖다 놔야 되나? 김치 가야 너무 많이 넣지 말자. 그래, 조금만 넣자. 이거 좀 이게 짜서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파만, 파김치만. 그래. 그래. 그 오빠의 것도 해. 아이야 빨간 김치 아예 그 통에 해보라. 그 통이 왜? 아무다. 좀더 고기 굽어야 된다. 요거 먹고 요거를 짜서 해 있잖아. 누룽지처럼 이렇게 먹고 있잖아. 안주처럼 먹고 좀 쉬었다가 한 술 다 잡고 그래 고기 굽자. 그리고 해치우고 해. 안 해치우고 하면 안 돼. 그 김치를 굽지 말고 이거를 굽을 거죠. 이거를 넣을 거예요. 그자 씻어온 게 훨씬 더 안 짜니까. 이 김치 맛있는 김치지. 맛있더라. 하나도 안 춥다. 내가 안 춥다면 안 좋은 거다. 그래, 날씨 진짜 많이 풀렸어. 내가 안 춥다면 안 좋은 거다. 그럼 그냥 일단 앞에 놓고 누가 좀 뒤져가. 밥대로 내고 그냥 이따 닦아보고 나중에 그 부분. 이거는 이제 누가 들어오면 못해. 뭐? 아, 한 달에 13만 원 받아먹는다. 요글요글 하는 거야. 아, 12만 원씩 받는다고. 그래, 이거는 네 칸이고, 우리는 한 칸이고. 한 칸에 7만 원만 우리가 더 비싸게 받는 거지. 오빠 빨리 좀 재하라. 아니 산책하고 있을 때. 장박은 무조건 다 내. 니도 산책하고 온나. 응, 그래. 같이. 커피를 한 들고 와든지. 아니. 안 마셔잖아. 제일 커피로 가. 야 이 맞네. 됐다 이래는 것도 서부대 못 나. 불 낮출게. 그래갖고 우리 약간 노래 누가 그래. 안주 삼아. 그래 서부적 또 먹으면 된다. 야 송미가! 이 손자 한 병 사왔나? 두 병 사왔거든. 미안하대 가라. 이 나와서 이거 많이 먹어야 돼. 야 소주 우리 어서 많이 먹대 지금. 우리 많이 먹다. 나는 지금 쉬지도 않고 계속 먹다 지금. 아까에 화장실 갔는데 술이 실 채도구만. 이제 또 화장실 갔다 올까 술이 실 깨고. 천천히 뭐 그래 천천히
야 좋다 그래도. 그래. 아이고 씨. 야 네가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혜택도 보지. 어떻게 이 아이 가방 사준다고 그래갖고는 현대백화점에 돈은 맡겨놨더라고. 손가락 하나 내줘. 어 해가지고는 루이비통에 이제 가방 갖고 오면서 이제 근데 우리가 그랬다. 내가 두서 땅 살라다가 못 샀는 그게 우리 현재이가 뜬금없이 엄마 그거 할머니가 도와준 거야 하는 거야. 뭐 때문에 내가 이러니까 그 땅 엄마 그 원희 엄마가 사기꾼처럼 그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요만큼 끄트머리를 샀었거든. 근데 원래 50평을 샀는데 마흔 몇 평밖에 안 됐었어. 그래가지고는 도로 지붕 뭐 그런 거 있었나? 그래 그래가지고는 저가 계약에 위반됐다고 500만을 내준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 사기꾼 놈의 새끼가 안 내주는 거야. 근데 알고 그 보면은 그 계약을 받은 근데 원희 엄마 그것도 사기꾼인 거야. 어 그래가지고는 내가 오늘 아이씨 보고도 그랬어. 자기야 어제 현준이가 뜬금없이 그래 얘기를 하는데 어째 보면은 그래 우리를 도와준 거라더라. 우리가 그랬으면은 1억 몇천만을 거기 묶어놓고 얼마나 개고생을 하고 있었겠노. 그게 그렇단다며 그러니까 그래 맞네 가는 게라. 그래 이런 게 진짜로 친구가 이런 거 있을까. 옛날에 그랬다 아이가 돈이 없으면 별장 있는 친구를 사귀라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뭐 크게 좋은 거 안 해도 말. 이런 것만 해도 얼마나 좋노. 그냥 안 쓴다고 그 돈이 계속 있진 않는다. 나도 모으는 스타일도 아니고 응? 옛날에 있잖아 차 모으고 했잖아. 모으는 쪽손이 나가더라. 그러니까 모으는 재미가 없는 거야. 술이 없어 다리 앞에 니 터치 돼서 터치에 눌러서 갔어. 뭔 재미도 없고 있잖아. 야, 내가 그래, 어저께, 백화점에 가가지고는, 가방을 찾아오는데, 뭐, 현준이카,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IC카, 연주카, 이래 해서, 가방이 570이더라. 미개이카 똑같은 가방인데, 나는 사이즈가 작더라고. 근데 내가 이 가방을 과연 덜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이씨가 톡이 탁 오는 거야. 뭐라고 톡이 오냐면,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도 아니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마누라 명품을 처음으로 딱 가지게 돼서, 그렇게 해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탁 톡이 온 거야. 와, 또리가, 엄마, 나 아빠한테 너무 감동적이야. 아빠가 이런 톡을 보낼 줄 몰라. 나도 순간 깜짝 놀랐어. 그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정말 쉬운 건 아니거든. 우리 형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꼭 그걸 가지고 싶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연주카 이래가지고 아드카, 자이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그러면서 그런 인사말을 딱 해준다는 게, 아, 정말. 그래. 없이 살면서 그 빚을 어차피 갚아야 되지만, 갚아야 되는 거지만도, 그래. 행복한 빛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참,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딱, 톡이 오는 거 보니까네. 그래, 뭐. 있는 사람이 사는 거랑, 없는 그래. 사람이 사는 거랑, 틀리지. 틀리지만. 그 감동은 또 틀리다. 틀리지만, 아, 이런 게 또 괜찮은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나도 하도 돈이 잘 안 모이니까. 그러니까, 목돈은. 내가 나도 있잖아 불안해갖고 현금 50만원은 들고 있어야 돼. 그냥 매달 있잖아. 네 요번에 니 50만원 줄게. 안 줘도 된다. 아니 나 줄란다. 아니, 안 줘도 된다. 난 줄란다. 불안한 거야 나도. 그러다가 50만원 이제 안 채워지니까 한 30만원씩 계속 들고 있어서 안 들고 있잖아. 그러면 카드가 있어도 아 요번 달에는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나도 그러면 나중에 얘한테 채워가지고 내 말은 되니까. 내 말은 아니다 니 그만 해 하자. 우리 있잖아 맞고 그냥 저 있는 집 년이랑 이라 없어도 한 게 중요한 건데 취직하면 내가 살 때부터 막 일하고 이러면 하면 땡뿐 없어도 있잖아 그냥 없다 생각하고 한 30만원에서 50만원씩 떼가지고 우리끼리 모으는 게 그냥 무턱대고 모아가 가이야
생각보다 50만원 모으는 거는 되게 힘들어. 한 달에 그럼, 50만원을 떼는 힘들어. 거는 어, 힘들다. 떼는 건 힘든데 야 30만원 뭐 그것도 힘들더라. 30만원도 힘드니까 20만원씩 그냥 모아. 어, 10만원은 잡고 솔직히. 그래가지고는 그건 그냥 없다 하고 있잖아. 그래서 20만원을 10번 모아가지고는 그냥 한 사람 주고 10번 모아. 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냥 지금 마음 같았으면 50만원 내 해가지고는 할 것 같은데 그게 진짜 그거는 힘들어서 안 되고 20만원씩 해가지고 나도 내가 50만원씩 해갖고 있잖아. 모았어. 모았는데 저 전주 또 사업 샀다. K7 왜 안 몰고 댕기겠노 지금. K7 지금 수리 매기는데 수리비 엄청 나왔거든. 안 안 다치나? 안은 막 괜찮은데 졸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공업 다니면서 하루 엄마 하루만 보험 넣어 자려고 그래도 보험 넣어줘 다행이야 했는데 졸았는 거야. 그래갖고 사고 나와. 그래서 내가 요번에 저번에 너무 바리바리 지랄 개지랄 틀어갖고 했는데 요번에는 안 뭐라 했어. 그냥 뭐라 해도 안 되고 어 개지랄 틀어도 안 되는 제껴놨어. 그랬더니 지가 미안한지 오히려 지가 수그리고 들어야 된대. 소리도 안 했거든. 입도 절대 안 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미안하 그냥 말이 하기 싫은 거야. 자식하고 뭐 묻잖아. 나 그거 안다. 답도 안 해줬다. 답도 안 해주고 그냥 있잖아. 웃지도 안 하고 그냥 있잖아. 와고 그냥 있잖아. 어, 갔다 하면 내 혼자서 있잖아. 내 방에서 그냥 입을 젖히고 있으니까 지가 내 방에 오지도 않는 인간이 내한테 와갖고 엄마 미안하다 이러는 게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선인 거야 지한테. 엄마 이거 내가 이거 다니면서 나눠서 갚을게 이라대. 그래도 네. 말았다. 그래도 있잖아 정말 있잖아 말이 하기 싫으니까 며칠을 말을 입도 안 댔다. 내가 입을 안 대니까 아가 놀래가 안 그러면 맨날 개같은 잔소리를 하는데 그 개같은 잔소리를 안 하니까 지도 놀란 거야. 정말 있잖아 유나 입이 떼기 싫은 거 아나? 안다. 나는 안다. 우리 연주가 진짜 응. 내가 힘들게 했었거든. 근데 가희야 나는 내 주변에 미용실 언니도 그렇고 또 한 사람도 그렇고 애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목숨도 잃어봤어. 그러니까 어 그래서 나는 내가 그 상준이도 내보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조연준이 제일 어. 그거 한 게 아직까지 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남의 목숨 버리는 거라 남의 목숨 버리는 거라 그건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리고 저 안 되면 돈으로 떼우면 되는데 내 새끼 잃어버릴까 싶어. 그게 제일 겁나는 거지. 맞다 해가 니 발에 사고가 나가지고는 나는 진짜 이기적으로 나는 그래 생각한다. 진짜로 남들은 그렇게 사고 나가지고 하는 거는 괜찮다고 내가 어떻게 돈으로든 뭐든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데 난 내 새끼를 잃어버리면 난 못 살 것 같아. 나도 그래. 내가 그래서 나는 그게 겁이 나는 거야. 나, 그럼 부모는 다 그렇다 똑같다. 어, 그래서 내가 네 보고도 맨날 가희야 현준이 조심해라 근데 있잖아 모든 걸 다 그게 안 되는 건 알아. 알레고 개지랄도 틀어보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이 하기 싫더라니까. 요새도 현준이랑 그렇게 말을 안 썼고 그러니까 지가 먼저 와서 막 본의 아니게 지는 안 술도 먹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라리 음주운전 뭐 그런 것도 아니라 아예 한번 그러니까 사고 친 것도 앞전에 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지 마음 같지 않게 그랬는데 그게 사람 마음 같지 안 되겠 알아 알지만 내가 사고도 있잖아 분위기 봐가치고 있잖아 눈치 봐가치고 그런 건 있어야지. 정말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입이 안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저 새끼한테 개새끼 저 새끼 뭐 새끼 무슨 새끼 욕도 하고 싶고 이런데 그냥 여기서 있잖아.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내가 그냥 말을 안 하고 나도 내 말 이제 오면 저 새끼 오면 내 욕해야지 하고 있는데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입을 꾹 닫았다. 네가 마음속에서 그래 못 표출해서 그렇다. 정말 있잖아. 내가 꿈에서 어떻게 하면 저 새끼를 죽이는 꿈을 꿨다니까 현준이를 내 자식을 내가 죽이고 나도 죽는 꿈을 꿨어. 내가 너무 정말 있잖아 지는 저 짜은 누나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하는 걸 봐놓고도 저게 그러니까 아니다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새끼 약 사가지고 저 새끼 믿고 내 믿고 죽어도 가네. 네, 네 있잖아. 정말 실제로 내 그런 생각 했다니까. 돈 벌어도 재미가 없지. 야, 공장 가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 일해가고 좀 돈 버는 것도 있잖아, 유나. 남고 안 남고 떠나서 안 남아도 있잖아, 유나. 카드 그 돈이 카드빚에 다 나가도 재미가 있어야 된다, 야나. 카드도 쓰는 거 쓰니까 어쨌든 썼으니까 내 재미 아이가.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야, 뜸뻑뜸뻑 저렇게 사고를 큰 걸로 그저렇게 쳐오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게 가만 생각해. 저 차를 폐차를 시키냐? 왜 그냥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왔어. 안 그러면 고쳐서 그냥 계속 타야 되는 거야. 그게 가스, 당연히 가스 차니까 그냥 내 결론에 그냥 고쳐서 타자야. 어? 가스 차니까 유지비가 그나마 기름값이 덜 되니까. 안 그러면 내가 직장 다니고 하면 나도 차 있어야 되잖아.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쳐라. 고쳐서 타자는데 부품 새 걸로 하면은 몇백이 되는 거야. 저 K7도 뭐 옛날 종류니까 아이 그 좋은 거야. 그냥 고쳐서 타자. 근데 내가 카드, 오빠의 카드하고 우리 카드하고 이래갖고 있잖아 섞어가지고 할부 길게 끊고 섞어가 그러니까 고치자 이랬다니까. 아이씨 거는 일단은 야. 2천만 원 한도가 되니까 그러는데 근데 가이아 속이 상해도 자식은 어쩔 수가 없다. 정말 있잖아. 네가 아직 니한테 모일 시기가 아니라서 그런 거다. 내가 어저께 우리 현준이한테 그래 지금 키즈 좀 맡기고 있잖아. 한개 아빠 오면 이제 그 아저씨가 중요한 거 하나 부품이 잘 안 보여져서 쥐가 뭔지 알았지. 아. 그러니까 이제 형기 아빠 톡을 보니까 저들이 톡을 받았는데 엄마가 엄마 지금 알면 난리 날 건데 엄마 아빠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제 지랬는데 저 아빠 이제 그게 답을 안 해줬더라고. 이제 통화를 했겠지 그들이는. 내가 이제 그걸 다 봤지. 보고 나니까 진짜 있잖아. 근데 말부터 이제는 하기가 싫어지더라고 그때. 그래서 내가 나도 여기까지 이제 욕하려고 했잖아 이제 집에 오면.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이제 어제 말문이 막 이거 저리잖아.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입푹 닦고 있었다니까 정말 있잖아. 그리고 뭐 말하려고 하는데 있잖아 말이 안 트여져 있는 거야. 내 취하고 올게. 니도 가자. 한 번은 가자. 취하러 가고 싶다. 가고 싶어. 나 한 번 가면 계속 가고 싶거든. 그래서 아, 안 가도 참아야 돼. 취해야 되겠다. 휴지 가라. 근데 아이야 너무 그래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고 그 자식이 나한테 효자일 수도 있다. 근데 내가 니는 안다 첫날인가 그래. 내가 처음에 며칠 4일인가 4일 만에 말 이런 게 니는 괜찮나 이랬거든. 그러니까 괜찮대. 그래. 그 속된 말로 내 새끼만 안 다치면 근데 된다. 근데 상대방 아저씨도 내리더니 너 괜찮니 물어보더래. 그래. 내 새끼만 안 다치면 된다. 차를 이 그, 니 알지? 그, 명덕에서, 그니까, 그, 악산도 타려면 굴 지나가야 되잖아. 그 안에서 박은 거야. 그니까, 거기서 졸았는 거야. 내가 이거 지금 사고 친 지 좀 됐다. 얼마나 지금 꿍꿍 알고 있는지 알아, 내가 지금.
빠이노? 몰라, 저거 다 없는 것 같다. 아이고, 오줌 탈 뻔했네. 빤티 찌질 찌르면서 갔네. 그래, 가희야. 내 새끼 안 다치면 그걸로 가 만족해라. 우리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자더냐. 야, 진짜 만약에 이렇게 키우던 새끼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나도 그거 못 산다. 나도 우리 현주가 진짜 미운데 갑자기 우리 현주가 없어졌다고 생각해봐라. 내 전에 어떤 욕을 했잖아, 현주님 앞에서. 내가 니를 왜 낳은지 모르겠다고. 죽어라 이랬거든. 내가 죽어버라 했거든. 내가 대놓고 내 죽어라 했다니까. 니가 어떻게 작은 누나 그렇게 엄마 애 먹이는 거 안 하고 니가 이 새끼 니가 이러냐고. 니 죽어버려라 했거든. 뒤져라 내가 막 그렇게 했어. 근데 지금은 내 입을 내가 쫓아보고 싶다. 정말 그거 가슴에 빗을 꽂히는 얘기잖아. 근데 뱉었어. 안 뱉으면 내가 미칠 것 같으니까. 그때 상황이 옛날에는 뱉었거든. 근데 현준이도 조금 가성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 내 말이. 근데 저기 언제 철들란가 몰라. 아이고, 철들면 뒤진다나. 우리도 아직 철있나. 정말 있잖아. 내가 현준이 보겠다. 현준아. 문자는 진짜 겁나는 건데. 지 사고 그만 쳐보고도. 현준아,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야지만 살인 아니다. 네 실수로 인해서. 그렇지.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 목숨 상대방이 죽어봐라. 그거 살인인 거야. 네 그거 잊혀질 것 같나? 절대 못 잊힌다. 근데 현준이가 가희야 진짜 딱 깨매놓고. 아, 저 양띠 진짜 못됐지. 아니 그게 아니고 운전이 아주 미숙하다 아직. 그리고 내가 봐서는 저거 운전 실력도 없다. 그냥 안 열 것 같아 이제. 우리 그때 고성에 갔을 때도 봤을 때도 야는 운전에 별로 소질은 없는 애야.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어? 진짜 제가 사고 내는 것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제가 진짜 반병신이나 되거나 조금 어렵냐고. 앞전에는 보험도 그냥 지는 안 돼 있고 우리 부부 한정으로 돼 있는데 그 사고차가 그 아줌마한테 돈 물어주고. 그러니까네. 그 상대가 상진이한테 보험 들은 대로 참 상진이가 온갖 거 다 한다 그래서 아니다. 돈은 물어주면 된다. 돈은 물어주고 우리가 또 벌면 돼. 그게 어쩌지 막가이가 돼가지고 벌면 돼. 근데 진짜 아가 잘못돼봐라. 근데 애들은 그런 걸 못 느끼나 봐. 못 느끼지. 지가 직접 안 닥쳐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내 그때 네가 현준이 집에 안 들어오고 이런 데 있을 때 차 가지고 왔나 이랬어. 니가 차는 안 그때는 차안 가져. 응, 그러니까 차 안 가져. 그러면 괜찮다나 안 알아 이러더라 이거. 야, 안아 유나. 휴가 나왔을 때 있잖아. 차 안 줘도 원래 만 26세부터 차 빌려주는 그런 업체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도 속하나 뭐 그런데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니 안아 21 그냥 19살 돼도 메르츠 뭐 있으면 다 빌려줄 거야. 그래갖고 이런 새끼들 고발한다고 내가 있잖아 그 앞에서. 내 그때 현준한테 그 새끼들 다 고발한다고 계절을 들었을까. 다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엄마야 너 너도 가있어도 얼마나 속 시끄럽겠노. 지도 안 편하지. 그래. 에휴. 근데 돈은 이미 있잖아. 이미 월급에서 다 떼가지고 다 잰 거야. 가라 내가. 그래. 네 그거 그냥 생으로 없으면 그거같이 아까운 거 없다. 차라리 가라 가서 즐겨라. 그래서 즐기는 게 즐기는 게 마음을 여와있게 안 춥나? 이래 춥나? 그래 들어와 봐. 아니 탈면 비 날리지? 아니 안 날려? 어 알아. 이거 뭐지? 태세로 빼놓자. 오빠야 빨리 들어가서 한숨 자라. 아, 니 알아서 오라 했다. 아 맞다 잘 오빠야 침대에 두개나 있으니까 그냥 요 안쪽에가 더 따뜻하다. 요 안쪽 안쪽 이불 이거. 아 그거 아니야. 우리 조카 사이가 해줬다. 나는 이제 날로 키고 싶다. 아 키고 싶으면 키면 되지. 오줌 누러 가는데 빨리 못 가갖고 어찌지 3에서 갔다. 그 정도로 참았나? 어. 아니 잠바리고 어쨌노니? 몰라. 저 있네 뒤에. 와 잠바는 벗고 있노. 아니 갑자기 지금 해풍 바람이 바뀌었는지 난리다. 이밥 먹어봐라. 웃음 했어. 저기다 데워 먹어. 난리가 보통 난리가 아니다. 됐다. 오! 맞다. 잠깐만 기름 돼. 야! 왜? 이 기름 넣지 않아? 어.
야, 꺼, 끄고, 그, 끄고 와야 돼. 꺼고 안 되는데, 키고 넣어도 되거든. 얘들 왜 이래? 니! 경아, 뒤에, 뒤에 가면. 여기, 다리, 여기, 경아, 여기, 여기. 니 할 줄 알아! 펌프 있지? 펌프 있지? 그래, 니 지금 저쪽 펜을 하라. 내 지금 기름 넣을 동안 니 저쪽 자리 가. 야, 저쪽 자리 간데 안 터진다. 안 터진, 이거 터지는 거 알거든. 내 아직까지, 우리 현주이 아직 어리대. 아, 아니다, 아니, 어디다. 아이고, 아우, 배. 아이고, 우리 아들 연락 왔네. 여보세요? 또리야. 엄마하고 아빠 조금 넓게 갈 건데. 저녁에? 어, 저녁 먹고 갈 거야, 여기서. 그럼 나도 여기서 내가 먹을게. 어, 뭐 먹을 거야? 물라고 시켜 먹지. 어, 그래, 알아서 시켜 먹고 해. 어, 그리고 오늘은 팩도 그 좀 해라. 아. 어, 끊어. 아. 아유, 우리 아들 무슬림 때려도 이뻐요. 말을 잘 들었거든. 그냥 기능,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야, 우리 그 커피 담았나? 무슨 커피? 아까 사왔던 거. 내가 담은 건데. 아, 이거, 이것도 있긴 한데, 얼음이지. 얼음이라고? 커피가 없다. 커피 이거 타면 되잖아. 아, 얼음이다, 이거. 아메리카노구나? 드립. 드립이가 넣으면 되잖아. 물소리가. 이거 내려봐. 물소리 끼고. 잠깐만. 나 안 뜨겁다. 아, 아니, 아니. 이 자리죠. 아유. 민아, 됐나? 미세스 송. 밖에 가서 한번 탈까? 야, 불나는 거 아이가, 그거. 안 한다! 빠질까요? 겁난다. 이건 있잖아. 응. 좀 하나 안 좋은 게 자주 넣어야 돼서 그게 차이다. 나 터니까 뒤로 많이 나오긴 나온다. 이거 안 닦아도 되나? 어, 그냥 그 어디 놔둬라 잠깐 던져놨다가 나중에 다 그, 휘발리니까 금방 마르거든, 종류라서. 그 기름 통통 옆으로 넣지 않아? 아니, 이것도 넣자, 다 하고 나면. 어때? 이거는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저자리, 그 박스 위에. 잠깐만, 이거 아까 다리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다리가 길러 먹었네. 유나 이제 여기서 들어온다. 응. 저 앞으로 앉아있으면 다시 해줄게. 아, 좋다. 아니, 이뻐야 어디 깜깜노? 여기 다리 이거 넘어져. 난 앞으로. 오빠야 많이 넘어져. 미경아, 이거 쓰레기통 옆으로. 야, 장작은 어디 갔어? 여기네. 아, 아. 내가 옮겼다. 우리 나중에 이렇게 지퍼를 잠그는가 봐. 응. 그지? 맞아. 어디로 지퍼로? 여기. 아. 또 들었어, 아직? 어, 조금 남아. 내가 토치 여기도 없는데 미치겠다.
토치. 토치 저기 테이블 언제나. 아, 그래. 보여야 다음에 쓸까, 이것도. 못 찾을까. 안 보일까봐 또 이제. 아니, 토치는 딱 엮는 자리에 또 여놓으면 되지. 숫에 여놓으면 안 되나? 저자 그냥 아무 때나 또. 여기 올려져 있더라고. 이거 숫에 여놔. 숫하면 시끄럽고 저 장작에 위에다가 여놓으면 되나? 아. 그니까, 이거 찾으려면. 그거는 소주병은 그냥 재활용소 갖다 놓으면 되나? 응, 바닥에 갖다 놓는다. 바닥에. 그냥 이게 저게 돈 되는 거니까 바로 아~ 그 주소 간다. 바로 하나에 100원이니까 응. 시통상 있잖아. 딴 사람이 와서도 바로 주잖아. 저거지 놓으니까 이거 아니 이렇게 볶아놨을 때 희한하네. 밥이 어때? 딱 치워놔야 나중에 갈 때 덜 치우지. 경아, 아니다. 집게 그거 여 수단에 넣으면 된다. 집게를 따로. 그냥 여 숯이나 여기 뭐 이 안에 장작이 위에 있잖아. 그냥 던져놓으면 된다. 그놈으로만 다음 또 친다. 저 마라탕 보면 맛있던데. 아니 그 내가 그때 마라탕 샀다 이거 한 박스 샀던데 12개 들었네. 그 우리 편의점에서 먹었다. 어. 바로 샀다 이거. 뭐 줄꼬? 나 안 먹나? 없어져. 근데 내 저 국물로 있잖아. 그러니까 면은 나도 저기 면이 사이즈 크니까 애복 양이 많아. 그래서 면은 그냥 덜어내놓고 마라탕에 맛있잖아. 그냥 그 소스 넣고 이거 다 줄까? 어? 왜 빨리 얘기해. 아니야 진아. 어. 아니 비닐만. 그럼 닫자. 이거 여기 들으면 되는 거. 잠깐만. 여기 내가. 어, 이거. 이거 아이가? 아 여기다. 여기. 요거는 요거가. 요거인데. 내가 어디서 요거. 피크이 좋네. 이게. 어. 거기다 갖고 거기 있잖아. 하고 내려오면. 바람. 근데 나는 라면도 침이 없지만 마라는 더 침이가 없어갖고. 아, 그래. 마라 국물 있잖아. 맛있더라, 나. 이끌려가지고, 니무라. 마라 국물에 안주해갖고 있잖아. 서 어. 먹었다니까. 그래. 해 먹어봐봐. 나는 라면도 안 먹지만 마라는 더더욱 안 먹는다. 저, 그럼 나, 이거 물 끓는다, 좀 있으면. 뭐? 이거. 맛있게 한번 뭔가를 먹어봤어 뭐. 그런데 살은 쪄. 살은 찌는데 진짜 나는 맛있는 게 하나도 없다. 야, 어째서 뭘 먹고 살을 찌다 이거. 그래. 술이지 술. 이슬만 먹고 살. 이슬만 먹고 술 찌. 그래. 이제는 이슬 아니잖아. 이슬 안 먹잖아. 네 질로 먹잖아. 씨, 두꺼비 먹고 살 찌네. 그래. 근데 진짜 내 뭐 안 먹거든. 진짜 이제는 하루에 밥도 한 끼 묵어 막건데. 야, 살은 계속 찌더라고. 나도. 아, 그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그러니까. 갱년기 살인가 이 생각이 응, 드는 입맛이, 거야. 입맛이 자꾸 주는 거야. 근데 안 먹는 건 아니니 사실 우리가. 아니다. 나는 진짜 안 먹는다. 야, 우리가 주전부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주전부리도 안 먹거든. 근데 진짜로 이제 이 저녁에 술 먹는 거 한 잔씩 혼술 먹는 거 이거 그렇다고 안주를 뭐 제대로 잘 챙겨 먹느냐 그것도 아니고 반찬 몇 개 갖다 놓고 먹고 이러는데 탄수화물을 또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도 제대로 안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살이 쪄. 살이 찌기는 해. 근데 진짜로 내가 나는 세상에서 맛있게 먹어보는 게 소원이다. 근데 안 먹어진다. 자꾸 미각도 잃어가고 옛날에 맛있던 거 내 어, 아까 피스북 빼고 그랬다니까. 옛날에 삼양면 진짜 맛있었고 삼양면은 우리 그냥 빠사 먹고 이랬잖아. 내가 그 삼양면을 땡겨서 내가 한 박스를 사가지고 여기 있잖아 방 갖다 놓고 이랬는데 야 사실은 요즘 라면 중에 삼양면 제일 맛있다. 제일 맛있다. 어.
집에서 끓여 먹는데 왔다 가려고. 근데 여기 와서 끓여 먹는 거 맛있는 거야. 야, 밖이라고. 분위기 타지. 그 옷이라고. 여기 저 뒤로 해가 매실을 둬. 너 앞에 절대 지나가면 안 된다. 우리 또리는 삼양라면에 계란 풀어서 먹는 게 최고 맛있다더라. 나는, 아, 이거, 나는. 아, 삼양라면이 페이스가 바뀐 거야. 그 껍데기가. 뭐, 왜일지 이랬어. 근데 딱 끓여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 맛이 없더라. 정말 있잖아. 다다다라. 너무 맛있다. 왜 삼양라면? 이 바람은 바람도 아니다. 삼양라면도 나름 먹으면 맛있다, 왜? 맨 마지막으로 다 치고 그거 치는 건데? 그거는 약간 달리니까. 바람 맞으면, 이거는 진짜 바람 나요. 흔들리는데? 저 흔들리는 와중에 코구시는 분인데. 저 안에, 그 옷걸이 있잖아, 이거. 원래 여기 밖에 있었거든? 저 미경 안에 봐봐라. 그, 다 잠겨져 있는 거야. 안에 열어놨다. 안에, 아니, 그러니까 열어져 있는지. 텐트 자체가. 열어져 놨다, 아까. 다 닫아버려. 닫아가지고. 아니, 너무 바람 부니까. 근데 그, 바깥쪽에 있잖아요. 우리 이걸 안 열어놨기 때문에 오빠이 밖에 안 추웠거든. 몰라. 공기 상황 괜찮다. 우리는 이거 좀 열어놓지. 우리 가기 전까지 좀 열어놔야 냄새가 좀 안 빠지. 이게, 원래 별 보는 텐트야, 이렇게 해갖고. 여기, 다, 여기 저 안쪽에도 다 이렇게 돼. 근데 우리는 이제 타양막을 해놨잖아, 까만 거로. 겹별은 못 보지. 근데 이 차용만 어떻게 중요하대. 예를 들면 이게 겨울이랑 여름이랑 완전히 다 그나마. 근데 달려가겠는데 자가 흔들리는 게 그냥 흔들려간다. 그냥 흔들릴 뿐이고 안 무너져. 우리도 있잖아, 무너졌을까봐 그 다음에 와봤거든. 물정에 잘 먹었지 그때. 야, 감기 걸리는데 안 온다. 안 아프라. 그러니까 몇 차는? 입이 쪼는 거에 나 한 칼입니다. 그래, 요즘 우리 아들이 니 하도 입이 쪼니까. 응? 아빠 달래기 프로젝트 한다니까. 부대에서 이거를 두 통을 샀어요. 야, 이럴 때서 한 10대통 샀을 거예요. 아,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모르니까. 아, 패스? 응. 한 통 샀는데 한 통을 조인준 지 와서 다 먹었어. 맛있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감자나거든. 감자니까 형기 아빠 이거 내 그거 하면 된다. 연주 친구한테 주문하면. 유학생에 와갖고 형기 아빠가 그거 다 먹었냐고. 우리 아들 다 먹고 하나 여기다 캠핑장 갖다 놨대거든. 그때 와갖고 먹고 이게 딱 좋은 게 딱 덮어보니까 딱 좋더라. 우리도 우리 이름은 왜 그냥 이제 뜯어보면 안 된다. 아, 이게 필수에 판다고. 딱. 우리는 무조건 대청김이. 딴 것도 사 먹어봤어. 야! 야, 그 앞으로 돈 지나가지 말라 했지? 돌려놓게. 미안하다, 나. 진짜. 소주에 여기다가 여기다 건져라. 아,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진로가 신나 진짜. 아시바 이가 자 파란색인데. 나라. 아시에는 리본도 하나 이가. 핑크색. 그래가 내 이 있잖아 진로 스티커도 닦았다 이거. 붙이더라고. 미쳤지. 우리는 우리 신랑 차하고 내 차에 그래. 진로 있다 이거. 그거 딱 나는 거. 아이고, 바람 졸라구네. 바람 눈도 못 뜨고 왔다. 바람 그만 부는데 어쩌고 나갔노? 아, 진짜 바람 많이 분다. 얼마나 커. 아니더라도 오빠 어디까지 갔다노? 어디가 여 옆에. 설치지. 바람 이어서 와놓고노. 여유한다라. 여 이거 치키네. 바람 치키네. 머리가 신발에 밑에 다 들어갔다. 신발 벗어라. 여, 나 바람으로 신발, 그 신발 지나야 된다. 니 왜 신신 꺼 들어오는 오빠야!
우리 맨발이거든. 이거 맨발 아니잖아. 그 신신네 그거. 이거 슬래퍼. 자 이거 슬래퍼. 자 하나. 자 하나. 이거 자. 이 오빠야가 진짜. 벗어라 신발. 저 까만 데까지면 신신을 했지 내가. 뭐야 이거? 그거. 뭐? 김이다. 짜다. 아이고. 이거 PS 김이다. 나. 어? PS 내청김이다. 내청김. 아이고, 아이고. 뭘 왜 달랬냐고. 아이 뭐고 뭐라. 뭐 했지? 오빠 날로 떨어놨대. 어, 아이 곱창. 곱창이네. 아이 뭐 다. 아까 우리 떨면 안 됐다. 아, 다. 아니 뜨뜻하게 곱창 한잔 줘야 되는데. 이 어제 다 먹겠는데 다 먹어. 맛있는 게. 이만큼 먹어. 한주 딱 되네. 물티슈 한 잔. 야, 정이 술 많이 먹는데 뭐 욕을 먹이냐. 야, 야가 김치를 점했다. 술을 뭐 좀 자기 먹으라 얼마. 입 다물어라. 씨발 또 술 이빨 채고 가면서 완전 이빨 채고. 입 다물어라. 자라 빨리 오빠야. 자라. 야 하지 마. 책임 자라. 아니 나중에 한숨 자고 와라. 쫓기면. 아니 가야지. 너 가야지. 뭐가 너 뭐 먹어야 돼. 이 먼지도 부신 거 같네. 그만해. 씨 니에 상하지 마라. 오빠야 우리는 아까 먼지를 아까 그 있죠 뭐라노 그 숯불 그 있잖아 그거 숯가루 오빠의 머리 내가 날린 거 내가 아까 머리 털어줬잖아. 아, 집에 가서 그렇게. 샤워 안 하면 끝장 나거든. 내가 아까 봤지 바지 이렇게 붙은 거. 가가지고 샤워해러 가서. 그리고 샤워하고 내 데리러 나. 아니 여기 샤워 열리자. 아니 춥고. 물이가. 이 뭐가? 몰라. 커피. 커피인가 이거? 저 따뜻한 거 지금 해준단다. 기다려라. 그거 생강차도 있고. 야야 대추차도 있고. 오빠가 샤워 몰라. 야, 생강차 경로 사장에 의해서 니네 이래. 아, 넣었다, 넣었다! 이 아저씨가 진짜. 그럼 선배가 써도 말할까? 이거 물 많이 하면 안 되냐? 맛 없을 것 같다. 요만큼 하면 되냐? 장갑 또. 형 아빠 지금 장갑 어땠는데? 운전 들죠, 장갑? 저기, 아, 그래. 윤아, 니 뒤에, 그 밑에 봐봐라. 까만 거 장갑 보인다. 그거를 여기 좀 더 세우자. 그래, 팔팔 끓이가 한잔 모여야지. 괜찮다. 이거 어 맞다. 그 주름자 여기 얹어. 그걸 끼고 여기다가 얹어. 한번 물을 더 끼리게. 나중에 성욱이 오빠도 해갖고 성강차 한번 그런 주름자 미기갖고. 야 물 더럽나. 예예 벗지 말고 너 이리 줘. 이리 줘. 제법 더러. 그러면 좀 낫잖아. 충분히 된다. 자 잠깐. 왜냐면 저기 캤는지 얼마 안 돼가 그걸 안 걸거든. 아 가깝해. 아 이 저걸 안 돌렸어. 왜 안 떠시니까? 원래 얼마 없었지? 뭐가? 송기경이가 오빠야 저거를 정중앙에 안 맞췄다. 이 뭔데? 이거? 기울어졌다. 이 뭔데? 오빠야 저 어떻게 균형을 좀 맞춰볼래? 돌아가네. 올라가서. 아니 돌아는 가는데 오빠야 저 봐봐봐. 저 차가 기울어졌다 아이가. 뭐 이거 그죠? 뺐다가다 아이가. 어떻게 해봐봐. 야 뭐 흔들리는 거. 됐다. 아니다. 됐나 오빠 손 잡아. 돌려보자. 됐나 이제 그나마 좀 됐네. 이게 그래야 오빠야 온도가 이렇게 퍼져. 그지가 밖에 없다. 이 바람 부는 게 뭐. 아는 게 없다. 안 해봤어 그렇지 뭐. 이 바람 부는 게 뭐 안 돼. 맛있어. 더불 따라라. 안 해봐라. 아니, 오빠야 따라, 저거 따라, 있는 거 없는 거 하고 여기 추위 천지 차이. 떴어 이제. 니도 저 가라. 그래. 좋아. 안 그러면 그거 하든지 긁어 치지 마라. 와, 쏭봉이. 가자 먹고 가자 캐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 아직 몰라. 가자 캐라고 얘기했나? 아, 자, 입도 때도 안 되더라. 아니, 보통 들어가서 하는데, 그럼. 오자마자, 막, 바로 직행을 해가지고. 코고고 장난. 잘하다 봐라. 와. 아니, 그러면 더 따뜻할. 춥나 싶어서 나는 괜찮은데 괜찮다 저거 해면 봐 이거 일만 했다고 본다 채영님이 술이 더 이만 저거 좀 저쪽으로 더 돌려라 더 뜨겁게 하려면 딱 뜨거워 이거 차 숟가락이가 쓰지 마라 그 저번에 그 똑같이 안 씻으시면 그거 아이거든 써도 된다 그때 아메리카노 젖은 것 밖에 없거든 너무 오래 붙였잖아. 휴지를 한 번만 닦으면 되거든. 봉지 거 해라. 봉지 거 쓰면 된다. 철지 더 줘. 숟가락 좀 줘. 봉지 가면 되지. 알지? 좀 더 써보자고. 우리 집보다 더 많고. 그렇구나.
자기 서거자 해야 된다 오늘. 나 서거지 뭐. 유나 조금 괜찮아. 나갈 수 있다. 못한다. 집에 하면 되지. 밖에 나올 또. 끈물이 좀 추럽네. 하여튼 뭐든지 끈물이 더럽네. 볼까? 이거 다 못나. 응? 아직까지 고기도 뭐야 되고. 고기 없던 지로 남았네. 오빠야 다 필요 없고 고기는 무조건 해치우고 가야 된다. 고기인데 현물선 없다. 오빠야 저 소고기 오빠야 라면 먹는댔다. 김미소 아저씨도 있다. 난 안 먹는다. 이거 야. 뜨겁대. 물 아이 뜨겁다. 식혀야 먹고 가야 된다. 식혀야 된다 이거. 오 잘 보네. 나 한참 독재고. 들리나? 이제 안 들린다. 저 소리 때문에 안 들린다. 못 들었나? 그래. 못 들었으면 됐다. 한참 독재고로 나가. 야, 성미야, 이 아까부터 드립커피를 다 드립커피 내놓는다 하더니 아글라 참나 기가 차가지고 너 무슨 커피냐? 어? 드립커피 내놔가지고 너 시끄럽고 열났고 아까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향이 빨리 꺼졌네. 어쩐지 향이가 어 이거 향나 인센스인데 지금 못 봐야 뭐 필요 있는 하지 마라 말라고. 그러면 공기만 줘. 야, 이거 닫아보니까 바람 하나도 안 부네. 응. 안 들어. 이거 또 머릿속에 또 지우개 있다. 옛날에 이거 우리 이거 다닐 때 야 이거 하니까 하나도 안 지우개 한 10만 년 전에 그 말 들었는데요. 이거 닫아보니까 하나도 바람 안 들어오네. 야 원래 인생은 지우개다. 다 기억하고 있으면 대가리 터진다. 어? 알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잘 들리지 이제? 어 이제 들린다 확실하네. 저 아니 저걸 캐니까 아까는 처음에 들렸는데 저걸 캐니까 안 들려. 어 그 이제 방금 그 순간의 차이로 들리네. 저도 어느 순간 이제 안 날 때가 있어. 그래 이게 좀 가만히 원래 오빠야 저 위에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펜을 얹는 게 있어. 그게 오빠야 이 펜값 만하다니까. 이거 난로값만 해 그게. 그래서 내가 그러면 걔는 온다고 완전 퍼지는 거야? 어. 야 이거 니 드립커피 할 때 자기야 머리 왜 그렇게 펴주란 마. 왜냐면 어? 너무 오래 우리 집 쪼매만 오려 쓴나 찌꺼기가 나오면서 참맛 쓴맛이 뒤에 나오거든. 그래서 예, 그 드립커피는 무조건 첫맛에 끝을 내야 된다. 원래 시간 있어. 2분 몇 초인가 뭐 있는데 그건 지킬 필요 없고 처음에는 물을 커피가 젖을 만큼만 부어. 그래가지고 한 10초 기다려. 그래가 커피가 젖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쪼르륵 따르는데 물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아깝다고 계속 하잖아. 그러면 네 맛도 내 맛도 된다. 짧게 해가지고 그래, 드립은 이 진한 맛에 먹는 게 드립인데 계속 아깝다고 계속 부어버리면 진짜 맛없다. 네 맛도 내 맛도. 이 시카고. 거기 저 얼음 다 넣어버려. 아니 그러니까 시카고 넣어야 돼. 난 이 드립잖아. 봉지 뜯을 때가 너무 좋다. 향이 좋아. 올라나서. 방향제 되겠네. 이때가 제일 좋다. 방향제 되겠네. 그래서 그럼. 왜 그거 넣는데 사실은 커피에 원두커피 그 가루 넣는다. 찌꺼기 있잖아. 그게 처음이 끝이야. 계속 난 그 뭐 잡내를 잡아준다는데. 네 그런데 원두커피 찌꺼기 가지고 이거 같은 색을 봤나? 뭐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집에 큰 집에 방향제 하려면 곳곳을 놔야 되고 그냥 신발장 안에 원두커피 찌꺼기 넣어놓으면 진짜 신발 냄새는 없어진다. 얘 제습효과가 진짜 좋아. 그래 그리고 하기잖아. 그 왜 신발에 그 그런 냄새 있잖아. 각질제로도 없어졌다고 원두커피 좋아. 맞아 각질제도 좋아. 신발은 거기에 밀가루 약간 섞어갖고 있잖아. 아니 그냥 또 해가지고는 요플레 조금 섞어가지고 짝짝 밑대면은 진짜 각질 제거제로 좋다니까. 아니 또 동료제로 많아. 동료가 나 동료 쓰는 게 있나? 이거 있네. 이 가스라면서 들어보자. 아니 가스는 저기 있네 저기. 오빠 저기 가스야. 어 개나고 뛰어. 가스는 저기 있네 저기. 미안해.
저번에 저거 가스로 저거 썼거든. 근데 오빠야, 이 평소에는, 이 평소에는 오빠야, 저게 안 맞는 거야. 알지? 그니까 돈을 더블 줄 했다니까, 내가. 저거는 가스. 여기는, 몰라. 이거는 오빠야, 노지 전용이고, 네. 그, 집에 가면 페니트. 너만은 크기야. 그거는 이제, 기름 들어 안 넣는, 기름 버려 넣는 게 있었잖아. 그거는 이제, 전부 전기 꽂고 하니까, 전기 꽂고, 그것도 등유 넣어. 등유 넣고 하면, 전기도 많이 안 먹으면서, 그거를 그렇게 써. 아마 제일 작은 거 저 자도 가스야. 제 가스야. 가스 떠오르긴 한데. 가스 한 시간 반 만에 한 시간 해야 될걸. 2병수는. 저 제보다는 제가 따뜻하겠네. 빨간색보다. 그치. 얘는 빨간색은 그냥 요 앞에만 이렇게 하는데 쟤는 이제 이렇게 두루두루. 야 그래도 우리 옛날에 없을 때 저 빨간색 얼마 잘 썼노. 그래. 사람이 자꾸 간사스러워졌어요, 그렇지? 근데 저 나비야, 저 빨간색이잖아. 내 저거 옛날에. 저 옷은 비싸졌대. 지금 6만 원만. 응. 근데 나 저 옛날에 싸게 주고 샀거든, 그때는. 근데 저게 가격이 그만이 올랐어. 그래, 내가 안 그러더나. 이제 덥다. 이 안에 이렇게 잡혀 가야지. 밖에는 기억 안 들어야 되지, 바람불가 있겠네. 난리가 났다. 이제 텐트 뚫어지겠는데? 이게 딱 안 주대네. 그날을 왔을 때 이거 막았는데도 쳤잖아. 야, 우리 한 잔도 안 됐다 이가. 그렇지. 이거 열어놓고 하니까 저거 들고 갔다 이. 오늘 반팔 입은 사람 천지더라니까. 오늘 지금 반팔은 처음. 오늘 날 좋았다. 지금 밖에 일찍 빠진 중에 그래서 제일 낮에 따셨. 이제 노는 사람 좀 다 그 다 끝내 간다고. 여기 있잖아. 그럼 동구하고 또 소리. 내 저번에 여기 비 오길래 형이하고 우리 빨리 가자 이제 비 온다 좀. 그러니까 짜릭이 눈처럼 오는 거야 비가. 기아빠가 길 얼마 큰일 난다고 했잖아. 그리고 여기에 경북 쪽에 그 안전 문자가 떴어. 길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빨리 가자는 게 하고 치우고 언니 같이 동구 하니까 땡땡. 그러니까 동구 오늘 딱 보니까 우리 올 때도 보니까 반팔 입은 사람들 천지다. 거의 옆에 아가씨 그 사람들도 다 반팔 입대. 누가 저래서 저거 차불고 설거지, 그냥 빨리 태워줘요. 저까지 설거지 안 했어. 차불고 가. 설거지 하고. 저도 어디서 가져온 거고? 저 지꾸지. 지꾸지를 꼭 갖고 다니는 거지. 여기는 그거 없다. 왜 칠했잖아. 그러니까 카드 욕하는 거. 여긴 데일리도 안 아까 화장실 갈 때 보니까 설거지 하는 사람들 옥수 많더라. 응. 노율 많다니까. 요 바람에 있지. 저쪽에 가면 설거지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다. 그냥 남자들. 여자 한 명도 없더라. 그래! 남자가 있더라. 내가 오기는 여자 둘이 하고 있더라. 설거지 남자만 다 하고, 저 앞에서 그, 온데 고기 굽는데 무슨 등갈비 같은 거 굽는 거. 여자는 안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남자 새가 빠져서 등갈비 굽을 때. 세상 좋다. 아니, 그래. 젊은 애들 와가지고, 남자가 바깥에서 고기 구워주고, 안에서 저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만. 이거 꼬매야지. 이 작전 얘기야 이거.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아 봐봐. 고기 다 탄다. 피지나. 뭐. 참나. 지금 다 작전 하고 있네 지금. 끌어봐요 빨리. 아유 참.